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93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오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0쪽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 필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일어나서 그 커튼을 딱 이렇게 젖혔는데 딱 보인 게 달이 보이더라고요. 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달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달도 참 예쁘다. 그러니까 밤에 보는 달하고 아침에 좀 밝을 때 아직 그 빛이 환하지 않아서 달이 보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아, 제가 물을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여러분, 잠시 손을 풀고 계십시오. 저는 얼른 가서 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침에 목이 좀 잠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좀 마시게 돼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물을 끓여서 차를 우리는 건데 오늘 안갈걸 나왔네요. 했습니다. 자, 40분이 되었고요. 저는 물 가지러 가면서 손을 막 풀었을까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 남았는지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23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71조까지 넘어갔습니다. 오늘 좀 많이 쓴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는 좀 많이 썼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쓰다 보면 시계를 못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는데.
그 필사한 내용을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서 쓰는 부분이 오늘 쓰는 부분에 이제 또 잠깐 빠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병구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은 행복이 별거가 아니기도 하고 별거이기도 하잖아요. 행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한줄 명상을 행복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한줄 명상은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5G 속도로. 이 와이파이만큼 빨라지는 거는 사실 와이파이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을 열어야 하는 걸까요? 아, 저는 이 얘기를 예전에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 말을 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아는 언니가 한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 언니가 그 음식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손도 빠르고, 그리고 음식에 굉장히 진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니를 알게 된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20년, 30년 됐죠. 30년 됐고, 그동안에 중간에 뭐 십몇 년을 못 만나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도 거의 10년이 넘은 거죠. 십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런데 제가 새삼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새삼 알게 된 거예요. 이 언니한테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먹는 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저는 먹는 거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또 관심이 되게 많고, 그 만족도가,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냥 대충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도 괜찮고, 조금 맛이 없는 집에 가도 그냥 한 끼를 때우기에 그냥 뭐막 이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왜 요리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그 맛집에 가면 그거를 집에 가서 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먹으면서 아, 이건 어떻게 조리했고 뭐가 들어갔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명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아,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신기하고 그것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때그 사람이 그걸 할줄 안다는 걸 저는 아니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진짜 언니는 음식에 되게 진심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한때 제빵에 관심이 있었을 때도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빵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내 딸이지만 너무 대단하다. 역시 제가 못하는 거는 너무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딸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걸 지금 하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먹으면서 맛있으니까 되게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해 먹으면서 그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좀 가장 빠른 방법? 이걸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도 우리가 내가 그 스트레스를 풀고 이 화를 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데 다른 방법을 못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가? 막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노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노을을 왜 좋아하는지 얘기하다가 어제 약간 울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만큼 그거에 진심이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나만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노을은 내가 뭐 보고 싶다고 볼수 있는 날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맑은 날이어야 되고, 하늘이 예뻐야 되고, 뭐 예쁘다는 게막 너무 예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노을을 볼수 있는 그 날이 좀, 그래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흐린 날도 많으니까. 그리고 저녁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밖을 봤을 때 오늘은 하늘이 맑다. 그러면, 아, 난 이따가 노을을 볼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이 너무 맑으면, 사실은, 아, 오늘은 완전 멋지겠는 걸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해요. 그래서 노을을 볼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마찬가지겠죠. 재료를 사고 내가 요리할 시간을 또 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먹을 생각에 되게 행복해 하면서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저도 노을 볼 생각에 벌써 낮에 날씨가 맑으면 아 기대된다, 막 이런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그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는 그 순간도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설레는 그 시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진짜 많이들 예를 드는 다음 날이 소풍 날인데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이런 설레임 그런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나 보고 있네 뭐 이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를 이제 뭐 공부했을 때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가 발달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자녀는 좀 적겠지만 저까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고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이제 우리 나이나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화병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 막뭐 막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내용이어도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거기서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나와 똑같은 처지인 사람을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슬프고 화가 나고 막 울고, 거기서 누군가 위로해주고 또 대신 욕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그걸 내가 보고 있는 내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잘 만들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잘 만드는 건데, 그렇게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부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그런 어떤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막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많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사실은 많이 보는데 아무 드라마나 보지는 않고 막장 드라마는 거의 안 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나 배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는데 요새는 VOD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아껴두다가 보거든요. 지금도 뭐 나의 해방일지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껴두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보려고. 이해가 안 가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렇게 그거를 볼 생각을 하면 텔레비전을 켜두고 그 VOD로 찾아가서 광고가 나올 동안에 뭐 차를 준비한다던가 맛있는 간식을 잠깐 준비해서 딱그 자리를 잡고 보는데 그 시간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순간도 행복하지만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 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감을 좀 자주 느껴야 되겠다. 자주 느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이 그냥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아이한테는 어떤 고민이나 막 이런 그런 게 없다는 걸 알고 저 아이는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편안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나도 웃게 되고 너무나 행복해지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배우자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꺼내볼 수 있게. 자, 오늘은 그 행복 얘기로 해서 이렇게 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수요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작은 행복, 큰 행복 모두 다 만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필사하러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